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분사는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그래서 초급용법 제14강이 되겠습니다. 그럼 분사 우리가 앞에서 뭘 배우고 동명사를 배우고 동명사 구문을 배웠죠? 생각나십니까? 뭐뭐 하러 가자? Let's go. Skiing. Let's go. Fishing 하러 가자. It is of no use crying over the spilt milk. 엎질러진 밀크 보고 우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동명사 구문을 배웠는데 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명사도 동사에다 ing 붙인 거였죠. 분사도 현재 분사는 이 동사에다 ing 붙인 건데 이 분사도 마찬가지로 분사 구문으로 만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분사 구문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분사를 지난 시간에 공부한 분사를 간단히 복습을 하고 본격적으로 분사 구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사는 뭐예요? 동사인데 무슨 역할을 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그런 품사죠. 뭘 해가지고 현재 분사는 ing를 붙여가지고 하고 과거 분사는 동사에 과거 분사가 있죠. 원형 동사는 ed를 붙이면 과거 분사가 되고 원형 동사 아니라 규칙 동사는 그 다음에 불규칙 동사는 나름대로 전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reak, broke, broken, go, went, gone, see, saw, seen, speak, spoke, spoken 이와 같죠. 그러면은 이 현재 분사는 능동적 의미의 형용사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 수식을 받는 명사가 자기가 하는 겁니다. Sleeping baby, 그 아기가 자는 거예요. 아기가 그 아기가 자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sleeping baby 잠자고 있는 아기 이런 겁니다. 그에 비해서 과거 분사는 broken car, 깨진 car, broken arrow, 꺾어진 화살이라는 인디안의 그 영화가 있었죠. broken arrow, 깨진, 부러진 화살, broken car, 부서진 차. 이렇게 과거 분사는 수동형에 broken car는 차가 지가 부서지는 게 아니죠. 화살이 지가 꺾이는 게 아니죠. 누가 꺾는 것이니까 꺾인 화살. 부서진 차, 이와 같이 수동적인 형태의 형용사가 되는 거였는데 거기에 말고 하나씩이 더 있었죠? 현재 분사는 뭐예요? 진행형, 현재 진행형. Who is sleeping in the baby? I am reading a novel. 나는 소설을 읽고 있는 중이다. 지금도 읽다. 이게 현재형은 뭐입니까? I read a novel이죠? I read a novel. 그건 뭐예요? 나는 소설을 읽는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소설을 읽는다. 그 사실을 얘기할 때는 I read a novel 합니다. 그럼 나는 지금 소설을 읽고 있다 하면은 ing죠. I am reading a novel. 현재 진행형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현재 완료. 현재 완료라는 건 뭐예요? 과거 어떤 때 시작해서 지금 끝내거나 지금까지 계속되거나 하는 게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 예를 들어서 Have you seen my teacher yet? 너는 누구를? 나의 선생님을 본 적이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Have 과거분사. 이게 뭐예요? 완료죠? 완료. 예. 이건 현재 완료입니다. 이게 과거분사라고 해서 과거의 완료가 아니고요. 과거분사로이지만은 그 문장에 쓰일 때는 현재 완료형을 이 과거 분사를 써서 나타낸다 이랬습니다. 자, 이 정도 지난 시간 복습한 것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분사 구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분사 구문이라는 것은 접속사, 주어, 동사. 주어고 동사가 어떤 접속사하고 이어지면은 절이 되죠. 절. 그래서 어떤 한 단어만 있으면 단어지만은 단어 몇 개가 합치면 뭐가 되고? 구가 되고 그 구에 주어 동사가 다 있으면 절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절 앞에 어떤 접속사가 있어요. 접속사는 뭐예요? 이어주는 것이죠. 이어주는 건 대개 어때요? 앞에 문장에다 이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어주는 문장이 앞
순서를 바꿔서 뒤에 있던 게 앞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할 건데요. 그런데 이걸 부사절, 접속사, 주어, 동사로 된 이 부사절을 무엇을 쓰면은 분사를 쓰면은 분사, 부사, 구로 간단하게 된다. 구는 뭐보다 절보다 간단하죠? 짧게 줄이는 거니까 그 역할이 분사구문의 역할입니다. 분사구문은 뭐예요? 부사절을 뭘로? 부사구로 간단하게 바꾼 것이다. 바꾼 그 문장이 분사구문이다. 이 말이 분사구문. 그러면은 분사구문을 만드는 법을 차곡차곡 단계별로 만드는 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접속사, 주어, 동사로 된 부사절을 포함하는 그 문장을 갖다가 부사구로 된 그런 문장으로 바꾸는 그 규칙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규칙을.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접속사, 주어, 동사의 부사절이 있느냐면은 I met my friend. 나는 뭐예요? 나는 친구를 만났다. When I was walking along the street. When? 언제? I was walking along the street. 길을 따라서 걷고 있을 때, 내 길을 따라 걷고 있을 때 뭘 만났어요? I met my friend. 내가 길을 걷고 있을 때는 뭐예요? 만난 것을 수식어죠? 만난 걸 수식이에요. met라는. met라는 동사를 수식하면 뭡니까? 부사죠? 그런데 부사 이건 왜 절입니다. 절. 왜 절이에요? I walked. 주어, 동사 다 있는 문장이죠? I walked along the street. 이게 완전한 문상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문장을 갖다가 어디다 끌어다 붙일 때는 이 완전한 문장이 뭘 수식하기 때문에? 이 동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그랬어요. 부사절. 그리고 이 원래 있는 원래 이걸 주절이라고 주절. 주된 절이죠. 왜냐면 I met my friend. 이것도 완성된 문장이죠. 하나의 독립된 문장이기 때문에 I met my friend. 그러고 사실은 두 문장이 앞은 거죠. When I walked along the street는 I was walking along the street. I 나는 내 친구를 만났고 나는 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내가 길을 따라 걷고 있을 때 나의 친구를 만났다 하기 위해서 이제 when이라는 무엇을 접속사. 접속어는 뭐예요? 앞에 문장에다 뒤 문장을 이어주려고 쓰는 그런 품사를 접속사라고 합니다. 이건 when은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죠. when 언제 I walked along the street. 내가 길을 걷고 있을 때 나는 나의 친구를 만났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부사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긴 문장이죠. 두 문장이 앞에 있으니까 있을 때 부사절에 있는 이게 주절이고 이걸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종속 뭐에? 이 주절에 속해 있는 절. 그래서 주절 종속절이라고 그러는데 When I was walking the street 같은 종속절을 문장 앞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When I walked along the street가 되죠. 그러고는 콤마를 찍습니다. 뭐가 앞으로 왔을 때? 종속절이 앞에 와서 부사절이 앞에 올 때는 그걸 쓴 다음에 주절 앞에 콤마를 씁니다. 그러고는 I met my 똑같죠? I met my friend.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우리가 뭘로 그 절을 구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를 절로 바꾸자고 하는 문장은 대개 어떠냐면은 이렇게 종속절이 접속사 주어 동사의 그런 부사절이 문장으로 앞에 왔을 때 주로 그것을 갖다 뭘로 부사구로 바꿔서 표현을 하는 그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고치는가 하는 걸 지금부터 이제 3단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사절이 앞에 나와서 콤마가 있는 이런 문장이죠. 이걸 바꾸는 겁니다. 최종으로 바뀌면은 walking along the street, I met my friend. 이게 walking along the street 뭐예요? walking. 예. walking 진행형이죠. along the street, walking along the street. 길을 걸을 때 예.
I met my friend. 나는 내 친구를 만났다. 그럼 예하고 예하고 얘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는지를 보겠습니다. 부사절을 이렇게 있을 때는 그 부사절에서 접속사를 없앤다. 여기는 이제 when이라는 접속사죠.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썼는데 없앤다? 그래 없앤. 어. 그럼 얘만 띄고 나머지는 그대로 똑같죠? 어,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예. 예, 지금 다 컴마가 컴마가 아니라 마침표가 있어야 됩니다. 문장의 끝에는 다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 빼먹었나 모르겠어요. 문장의 끝에는 전부 다 마침표가 있어야 됩니다. 예, I walked along the street. I met my friend. When 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절의 동사하고 부사절의 주절의 주어하고 부사절의 주어가 같으면은 종속절이죠. 부사절은 같으면은 주어를 생략한다. 그렇죠? I walked고 여기도 I met죠. 대개 같습니다. 대개 I walked, I met. 그러면 I 똑같죠? I 똑같아. 그러면 주절과 없앨까? 이게 주절이죠. 이게 종속절이고 부사절인데 어디 거 없앨까? 예, 종속절 부사절에 주어 없애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만? I 빠져. I 빨간 거 빠져. 빠졌죠? 그러면 예, 뭐가 됐어요? Walked along the street. I met my friend가 됐죠? Friend.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사절의 동사. 여기 동사가 뭐예요? Walk이죠? Walk. 어, 동사를 뭘로 바꾼다? ing형으로 바꾼다. ing형으로. 현재 분사죠? 어, 그때는 뭐과 뭐이 같아야 된다? 부사절과 주절의 시제가 같아야 된다. 이건 뭐냐면은 여기 부사절은 뭐예요? walked죠. walked. 과거 시제죠. 여기는 I met. I met는 뭐예요? I met는 met. meet. met. 과거죠. 그럼 얘도 과거도 얘도 과거니까 어? 과거니까 어떻게 해요? 동사 원형으로 ing를 바꾼다. 현재형. 현재 분사형으로 바꾼다 이거예요. 그럼 walked의 현재 진행형 현재 분사형은 뭐예요? walking이겠죠. ing, walking. 그럼 walking along the street, I met my friend. 이렇게 바뀐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단계를 좀 생각해서 몇 개를 해보면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두 개 더 해볼 테니까 이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세 개를 같이 할 건데 그럼 분사 구문의 뜻은 무엇이냐? 분사 구문의 뜻 그건 뭔 뜻이에요? 그 부사절의 뜻이죠. 부사절의 뜻인데 그 부사절이 어떤 주절하고 엮였을 때 주절에 어떤 것을 설명해 주느냐 하는 것이죠. 첫째는 때. 때는 언제. 그래서 when이라는 뭐가? 접속사. when이라는 접속사는 무엇을? 때를 나타내 주죠. 그 다음에 because는 뭐예요?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그렇죠? 뭐뭐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이유를 나타내는 것은 사실은 밑에 s가 있습니다만 s도 이유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because는 좀 더 강한 이유, s는 좀 약한 이유. 그런데 s는 추가적인 그런 의미가 또 있는데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뭐뭐 할 때, 그러니까 동작을 같이 하는 겁니다. A라는 동작과 B라는 동작, 주절의 동작과 종속절의 동작, 주절의 동작과 부사절의 동작을 같이 할 때 S를 씁니다. 네 가지 얘기했죠. When은 때를, 그렇죠? Because나 S는 이유를, 그 다음에 S는 동시종작을 했습니다. 그럼 보십시다. When he saw me, he smiled. When he saw me, 그가 나를 보았을 때, 그가 나를 보았을 때, he smiled. 그는 미소를 지었다. 미소를 지었다 그랬죠? 자, 첫째, 뭐 없애라? 없애라. When. 그렇죠? 접속사 없앤 거죠? 앞에 접속사, when이라는 접속사를 갖다가 없앤 겁니다. 그럼 뭐예요? He saw me, he smiled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양쪽 주어 같으니까 주어 없애고 그러면 saw me, he smiled가 되겠죠? saw를 뭘로? ing형으로 고치고 seeing me, 그렇죠?
Seeing me, he smiled. 그가 나를 봤을 때, 나를 웃었다. 나를 봤을 때, 그는 미소를 지었다. 여기에 그를 뺀 것은, 그가 나를 봤을 때를 뺀 것은 어떻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엇을? He를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이렇게 할 때는, 그가 나를 보았을 때, 그는 웃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Seeing me, he smiled는 나를 봤을 때 그가 웃었다. 이렇게 미소 지었다.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하나 더 해봤죠? 하나 더 해볼까요? Because she's smart, she's loved by the king. Because she's smart. 그녀가 smart. Smart는 뭐예요? Smart는, 영려단 말이죠. 똑똑하다. 똑똑하다의 다른 영어가 있었죠? 앞에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clever. clever는 보통 이 스마트를 영려다 하는 게 아니라 clever를 영려다 또는 교활하다. 근데 clever는 영력이 있는데 교활하다. 똑똑하게 있는데 약간 교활하다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you are smart 하는 게 낫습니다. you are clever 하는 것보다요. you are smart. 그녀는 매우 영리했기 때문에 똑똑했기 때문에 She's loved by the king. 왕의 사랑을 받았다. 왕에게 사랑을 받았다. Loved. 수동태죠? 능동태로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The king loved her가 되겠죠? The king loved her. 그걸 수동태로 바꾸면은 She's loved by the king. 이게 주절입니다. 주절이에요. 이건 뭐고? 예, 부사절이고요. 부사절. 그럼 부사절에 무엇을 없애라? 접속사, 이유 접속사, because 없애라. 그럼 she is smart, she is loved by the king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같으면 없애라, she 없애고. 그러면 is smart, she is loved by the king이고. 그 다음에 is가 이제 동사니까 뭔 동사? 비동사죠, 비동사. 비동사의 ing는 being. being smart, she is loved by the king. 그러면 영리했기 때문에, 영리했기 때문에. 그녀는 왕의 사랑을 받았다. 원래 처음에 이렇게 because가 다 있을 때는 뭐예요? 그녀가 영리했기 때문에 그녀는 왕의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여기에 뭘다 뺐으니까, 주어를 뺐으니까, 여기 being smart는 여기에 그녀인지, 그인지, 그들인지 모르죠? 다만 뭐예요? 영리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영리했기 때문에 어떻다? She is loved by the king. 그녀는 왕의 사랑을 받았다. 이제 확실해졌죠? 더 확실하게 하나 더 해볼까요? 예, 하나 더 해봅시다. As she said, I love you. She left. As she said, 그가 뭐라 그래? I love you라고 말할 때, 말했다. 그는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말했다. 그 다음에 주절은 she left. 그녀는 떠났다. 그는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는 떠났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떠나면서 뭐라고?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너를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그를 떠났다 하려고 그러면 자, s 접속사 s 없애야죠. 그다음에 she 똑같죠? she 없애죠? 그다음에 said의 ing은 뭐예요? saying이죠? Saying, I love you. She left. 자, 이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떠난다?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납니까?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여자, 섹션 여자 배우가 있죠? 영국 배우. 옛날에는 뭐 아주 미의 심볼이었습니다. 저희 젊을 때는. 버트 랭캐스터인가요? 남편 이름이 뭐던가에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그녀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혼하면서 이혼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했는데 이혼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놈들 별 미친 소리를 다 하고 있네. 사랑하면 같이 살지 왜 헤어져?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 비슷한 흉내를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성일이라고 혹시 아는가 모르겠습니다. 신성일이라는 꽤 유명한 배우가 있었습니다. 배우가 있었어요.
그 배우의 아내가 누구였냐면 어맥란. 어맥란 씨는 지금도 살아 있는데요. 오늘이 2020년 2월하고도 10일입니다. 10일인데 내일이 설입니다. 음력 설인데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헤어지면서 한 말이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그랬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런 범인들은 보통 사람들은 잘 알기 어려운 얘기를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게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Saying I love you,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는 떠났습니다. 그럼 그 여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 미친놈, 나를 사랑하지 말든지 떠나들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 여자도 나도 사랑함으로 너를 보내준다 할까요? 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연습을 좀 해보십시다. 연습. 학습에서 지금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학습에서 뭣도 오고요? 복습도 오고. 배웠으니까 학. 배웠죠? 이제 어떻게 해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다음 문장을 보기와 같이 고칠 때 빈칸에 알맞는 말을 쓰시오. 그랬죠? When he saw me. 그가 나를 보았을 때. 그랬죠? He yelled with delight. He yelled. yelled은 소리치다. 고함치다. Yelled with delight. 기뻐서 나 그는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있는데 남편이 뭐 하다가 저 와이프한테 뭐라고 큰 소리를 막 고함을 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와이프가 Why you yelling me? Why are you yelling me? 나한테 왜 고함치는 거야? Why you, 왜 why are you yelling yelling me? 왜 나한테 고함치는 거야? 하고 그 여자도 고함을 칩니다. 그럼 남자가 이제 기가 죽어서 I'm sorry 하든지 이제 다른 짓을 하든지 하죠. What yelling? When he saw me, 그는 나를 봤을 때 그가 나를 봤을 때 그는 기뻐서 소리쳤다. 고쳐볼까요? When Bella 또 he Bella 뭐예요? So 고쳐라. So는 뭐예요? See so죠? So, 원형, see, see에 ing, 그러면 seeing, seeing me, he yelled with delight, 이렇게. 나를 보자, 그는 기뻐서, 어떻다? 소리질렀다. 야, hi, 하고 소리질르겠죠? A long time no see,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를 갖다가 제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쉽게 하기는 오래가 뭐 long이죠. Long time, 오랜만. Long time no see, 오래 못 봤다 그 말입니다. Long time no see. 우리도 야 너 본지 오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영어로 할 때 long time no see 그런다. 야 오랜만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When I was climbing the mountain, 내가 climbing the mountain, 산을 올라가고 있을 때 I got hurt, 그때 다쳤다. 등산하면서 다쳤다는 얘기죠. When 빼고, I 빼고, 동사 climb, 이미 이건 뭐예요? 수동형으로, ing형으로 됐죠? 그럼 뭐예요? Climbing the mountain, I got hurt. 산을 오르면서 오를 때 나는 다쳤다. As I have little money, I couldn't buy the book. As는 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뜻을 제가 말해줬죠. 때문에 라는 뜻도 있고 하면서 동시에 라는 뜻도 있었죠. 이건 뭐예요? 나는 돈이 없는 동시에 나는 책을 살 수 없다. 그렇지 않죠? 나는 돈이 없어서 책을 살 수 없다 이렇게겠죠. As 빼고 I 빼고 have에 ing, having. Having little money. Little money는 돈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배웠죠? 배웠어요? little하고 a little하고 뭐가 달라요? little은 없는 겁니다. a little은 조금 있는 것이고요. 근데 나는 돈이 없어서 I couldn't buy a book. 나는 책을 살 수가 없다. 없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Having little money. 그 다음에 에사에 listen to the music, 음악을 들으면서 I study, 공부했다. 그러면 다 없애고 listening, 그렇죠? Listening to the music, I study math. 그 다음에 뜻이 같도록 빈칸을 메꿔라. As she was sick, she couldn't go to school. 지우고 뭐예요?
was 여기는 동사가 was니까 비동사죠. 비동사 ing being sick, being sick she couldn't go to school. 아파서 못 갔다. When he saw a policeman, he ran away. When he saw him, 경찰을 보자마자 그는 줄행랑을 쳤다. When he 지우고 saw ing seeing the policeman, 그는 줄행랑을 쳤다. As she watched TV, 그 여자가 뭐예요? TV를 보면서 동시에 하는 거죠. 보면서 she drank cola. 콜라를 마셨다. 그럼 뭐예요? Watching TV, she drank cola. 콜라는 이제 유명한 게 펩시콜라, 코카콜라 같은 게 있죠. 그 다음에 when he heard 이런 콜라를 갖다가 콜라라고 않고 미국 사람들은 coke 합니다. coke, C-O-K-E, coke. coke 하면 되게 코카콜라를 coke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펩시콜라 이렇게 하고요. When he heard the news, he began to cry. 그 뉴스를 듣자마자 그는 어땠다? 울기 시작했다. 그럼 뭐예요? 지우고 hear 현재형 hearing the news. 뉴스를 듣자 그는 울기 시작했다. 아, 여러분 몇 개나 맞추는가요? 여러분 몇 개를 맞추는가에 따라서 뭐에 복습어라는 전략이 달라진다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답인데요. 정답을 한번 체크해 보시죠. When I was climbing 뭐예요? Climbing the mountain이었죠. As I have little money는 having little money였고 listening to the music은 listening to the music이었죠. 이렇게 다 뭘로? 현재 분사로 바꿨습니다. 분사로. 그 다음에 여기도 뭘로? 이제 분사로 바꾸는 거죠. 바꾸면은 seek의 분사 be의 현재 분사 being sick, see의 현자분사, seeing a policeman, watch의 현자분사, watching TV, heard의 현자분사, hearing the news. 됐죠? 자, 여러분이 다 맞췄길, 100점을 맞았길 제가 기대하고, 그 다음에 You get 100% correct. 100% 다 맞게를 이렇게 기원합니다. 뭐 이런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잘 맞췄는가에 따라서 전략을 세워서 복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이름은 전북대학교 이화국 교수. 제 홈페이지 검색어입니다. 구글이나 어디에서 유튜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검색어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